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요청이 가장 많았던 3CE 신상 헤이지 립클레이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비슷한 느낌의 블러매트 립스틱까지 모두 꼼꼼하게 리뷰해봤어요. 컬러 맛집 3CE의 신상 립스틱 틴트까지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블러매트 립스틱 헤이지 립클레이 패키지와 제형부터 비교해볼게요. 립스틱 틴트 둘 다 패키징이 살짝 남매같 세련된 느낌이 들죠? 둘 다 완벽 무광매트 블러리한 제형으로 보들보들 보송한 느낌의 스머징이 잘 되는 제형이에요. 다만 립스틱은 안 바른 듯 정말 가볍고 립클레이는 조금 더 제형감이 느껴지고 발색이 훨씬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두 제품 다 손가락으로 밀착시키듯 스머징 해줬을 때가 가장 예뻤고, 참고로 입술 각질이 잘 부각되는 편이라 반드시 각질 정리해주고 발라주세요. 바른 후에 특유 뽀용하고 보정된 듯 컬러가 올라오는 그 느낌이 너무 예뻤어요. 이런 제형 어디서 본 적 있죠? 롬앤 블러퍼지 틴트와 바닐라코 쉬어 벨벳 베일 틴트랑 비슷한데 3CE가 가장 뭉쳐지는 듯한 컬러 제형이 많이 느껴졌고 입술에 발랐을 때도 더 제형감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제품으로 블러매트 립스틱 볼게요. 총 10가지 컬러로 무광 매트 피니쉬에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무중력 텍스처와 잘 어울리는 비교적 소프트한 색감을 가졌어요. 착색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블러 제형상 입술에 컬러가 꼼꼼히 밀착되어서 지속력도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컬러 하나씩 자세한 발색 볼게요. 먼저 애프리콧 필터 컬러입니다. 이름처럼 살구 필터를 씌운 듯한 소프트한 살구 컬러예요. 흰기가 많이 느껴지지만 그만큼 채도도 있어서 누디한 컬러 잘 못 바르는 제 입술에도 나름 괜찮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상큼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색상이에요. 그리고 피넛 베이지 컬러입니다. 역시 이름처럼 땅콩버터가 떠오르는 소프트한 뮤트 베이지 컬러예요. 이 컬러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부드러운 인상을 살려주면서도 톤 다운된 뮤트기가 차분한 느낌, 외국 언니 느낌의 힙한 무드까지 겸비한 색상이에요. 3CE가 또 이런 컬러 잘 뽑죠? 다음은 솔티 시나몬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나몬 하면 브라운빛이 떠오르는데 솔티 시나몬은 뮤트 레드 브라운 컬러더라고요. 차분한 브라운기와 부드러운 레드기가 더해진 차분한 가을 컬러입니다. 쿨톤 베이스 립 추천, 인더포그 컬러예요. 흰기 낭낭한 페일핑크 컬러인데 이름처럼 꼭 안개가 낀 듯 뽀용하게 블러리 된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톤 다운된 모브 컬러라 입술에 올라가도 동동 뜨는 느낌 없이 예쁘더라고요. 쿨톤 분들 주목, 비비드와 브라이트함이 공존하는 미스티 데이 컬러입니다. 화사한 베리핑크 컬러인데 입술 위에 올라가면 핑크와 피치가 함께 느껴지는 청량감 넘치는 컬러예요. 얼굴 한 톤 밝혀주는 그런 컬러 있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미스티데이보다 조금 더 코랄빛을 원하신다면 이번에 보여드리는 퓨어 레이어 컬러 추천드릴게요. 화사한 브라이트 코랄 컬러로 핑크와 코랄빛이 같이 느껴지는 컬러예요. 봄브, 봄라, 여쿨라 모든 분들께 찰떡같이 어울릴 화사한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블러매트 립스틱 전 컬러 중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로지니스 컬러입니다. 웜쿨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뉴트럴한 로즈핑크 컬러예요. 육안으로는 쿨톤 핑크처럼 보이지만 발라보면 생각보다 톤 다운된 차분함이 느껴지는 뉴트럴함을 갖고 있는 색상이에요. 단독으로 발라줘도 너무 분위기 있고 조금 더 레드기가 있는 딥한 컬러와 함께 발라줘도 예쁜 활용도 높은 로지 컬러입니다. 다음은 한때 찐 레드파였던 제 마음을 뒤흔든 뉴트로 웨이브 컬러입니다.
최근 립 제품들 중에 핑크, 오렌지,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찐 레드 컬러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뉴트로 웨이브가 바로 그 클리어한, 깨끗한 레드 컬러예요. 웜쿨 모든 분들이 예쁘게 바를 수 있는 맑은 레드 색상입니다. 바르는 순간 바로 얼굴도 한 톤 업 돼요. 그리고 모브 드리즐 컬러입니다. 제가 또 플럼 립 애정하는데요. 플럼 중에서도 모브와 버건디가 함께 섞인 딥한 플럼 모브 컬러예요. 분위기 있는 자줏빛 버건디 색상으로 올라옵니다. 저는 이 컬러 바르자마자 가을 트렌치코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딱 그 감성이죠. 마지막 독보적인 분위기의 언노운 웨이 컬러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브하면 떠오르는 애쉬 모브 컬러예요. 공원 발색에서는 진짜 획기가 돌아서 엄청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애쉬 느낌보다는 핑크빛도 꽤 많이 느껴져서 사용하기 엄한 컬러는 아니더라고요. 살짝 톤 다운된 애쉬 핑크 컬러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장 핫한 신상 3CE 헤이지 립 클레이 살펴볼게요. 총 10가지 컬러로 마찬가지로 무광 매트에 립스틱보다는 조금 더 쫀쫀한 고발색력을 가졌어요. 컬러는 전반적으로 립스틱보다는 채도가 있는 톤이지만 역시 흔하지 않은 미묘하게 톤 다운된 감성적인 컬러들이에요. 착색은 거의 없는 편인데 밀착력이 립스틱보다는 훨씬 좋은 편입니다. 먼저 버터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름처럼 버터를 녹인 듯한 누드 베이지 컬러인데요. 완전 버터 색상이라기보다는 살구빛 코랄 한 방울 섞인 소프트 코랄 베이지처럼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흰기도 돌고 채도 있게 올라와서 립 베이스용으로도 좋고 저처럼 단독으로 발라줘도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페인팅 콧 컬러입니다. 붉은기 가득한 레디쉬 코랄 컬러예요. 피치인 듯 하면서도 자몽처럼 느껴지는 게 색이 오묘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뽀용하게 올라오는 듯한 제형감과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다음은 커먼 스트레인저 컬러입니다. 메인 화보에서 민니님이 바르신 메인 컬러 같더라고요. 가을 느낌 낭낭한 브라운 앰버 컬러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붉은빛으로 물들어가는 단풍 컬러랄까요? 브라운빛 머금은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쯤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리 컬러 좋아하시는 가을 웜톤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힙 레드 컬러예요. 육안으로는 누구에게나 찰떡으로 어울릴 레드 컬러지만 발색해보면 은은하게 톤 다운된 뮤트 레드 컬러예요. 물 빠진 레드 색상 정도? 정석 레드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가을에 도전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힙함인 컬러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힙하죠? 때론 핑크로, 때론 브라운 컬러로 보이는 어나더 오묘한 컬러예요. 톤 다운된 핑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제가 찐 격쿨이지만 제가 발랐을 때도 감성이 느껴지는 마음에 드는 색상이었어요. 쿨톤 분들 다시 준비해주세요. 모 브라운 컬러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라이트 모브 컬러에 브라운 한 방울 섞인 모브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도 실제로 발랐을 땐 핑크기가 더 많이 올라오는 컬러라서 미지근한 모브, 웜쿨 중간쯤에 베이스 립 컬러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리 플러프 컬러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제가 좋아하는 체리가 들어가는데요. 채도가 느껴지는 체리빛 로즈 컬러예요. 비비드한 듯 하면서도 은은한 로즈빛이 얼굴 생기도 살려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빛을 연출해주더라고요.
체리 플러프와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더 레드기가 빠진 타잇걸 컬러입니다. 채도가 느껴지는 베리핑크 컬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비가 좋아하는 핑크보다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을 가진 핑크 컬러입니다. 데일리 핑크 컬러로 발라주기 딱이에요. 다음으로 제가 공원 발색 보고 찐 브라운 컬러가 있나 하고 내심 기대한 컬러인데 생각보다는 소프트한 느낌의 뮤트 브라운 컬러였어요. 브라운기 낭낭한 뮤트 핑크처럼 느껴지는데 색상을 더 진하게 바를수록 브라운기가 더 느껴집니다. 시중에서 보기 힘든 컬러예요. 그리고 마지막 플럼 푸딩 컬러입니다. 겨클로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컬러였는데요. 푸른기가 낭낭하게 느껴지는 플럼 버건디 컬러예요. 그냥 기본 레드 버건디 컬러보다도 차가운 느낌이 강해서 겨울 쿨톤 동지분들은 올 가을 이 컬러예요. 꼭 발라보세요. 그리고 립스틱 앤 클레이 틴트의 웜쿨 꿀조합도 준비해봤어요. 워낙 베이스, 포인트 컬러가 명확해서 자유롭게 조합해주기 편하더라고요. 컬러가 워낙 많아서 코랄 누드톤, 핑크 플럼톤으로 나눠봤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특히 요즘 립 트렌드는 오버립, 입술 라인 커버, 레이어드 립인 만큼 3CE만의 오묘하고 섬세한 컬러칩과 제형감이 어우러져 특히나 올 가을 겨울에 바르고 싶은 컬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른 듯 안 바른 듯 가벼운 제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립스틱, 고발색의 쫀쫀한 제형을 좋아하신다면 립 클레이 추천드릴게요. 둘 다 꼭 손으로 펴발라보세요. 그럼 오늘 리뷰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